안녕하세요. 이자 지옥에 빠진 일개미라고 뉴스 제목이 말하고 있습니다. 빚이 없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을 받아서 저축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미처 몰랐던 거죠. 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바심 냈던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저렇게 영끌했다라는 겁니다. 휩쓸려서 이제 절망의 절벽으로 내몰린 이들이 이제 점점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살아가는 모습들이 특별하고 매우 대단할 것 같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 고개 숙이고 무던히 일을 해야 가족들을 책임지고 또 가정을 부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삶이다, 못 사는 삶이다라는 걸 겉으로 보이는 재산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했었죠. 근데 너무 탐욕을 많이 부리면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잘 생각하고 잘 마음먹고 지내야 됩니다. 이번에 30대들이 너무 많이 빚을 졌다고 하죠. 뭐, 정신 나갔던 거죠, 정신. 가진 돈은 1억도 안 되는데, 실제로 자기가 벌어서 저축한 돈이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대출을 4억, 5억씩을 냈습니다. 뭐, 부모들이, 뭐, 결혼하고, 뭐, 전세금 하라고, 신혼생활 시작하라고, 뭐, 1억이고 2억이고 대주니까, 뭐, 그 돈이 진짜 자기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제 너무 쉽게 세상을, 뭐, 우습게 봤던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덜컥 샀다라는 겁니다. 뭐, 형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매우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한 거죠. 우습게. 뭐, 그동안에 빚 없이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언론이나, 뭐,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비웃었습니다. 뭐, 실거주면 1가구 1주택이면 무조건 빚내서 집을 사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감당 못할 빚을 져도 괜찮은 것처럼 계속 꼬드겼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어이가 없는 게, 빚이 하나도 없는 그냥 돈한푼 없는 백수가 차라리 빚을 지은 대기업, 뭐, 아니면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빚이 없는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살아갈 가능성이, 제대로 살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시대가 지금 된 거죠. 이번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자산을 취득하려고 욕심부렸던 이들이 대거 몰락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그들이 의사든 전문직이든 간에 미친 듯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기에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금융권에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으니까 말이죠. 지금 뭐 집값이 14억이다, 15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집값들이 뭐 7억이고 8억이고 내려가는 일은 몇 년만 지나면 벌어질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기 뭐 청라에, 송도에 뭐 4억 하던 게 5억 하던 게뭐 10억이 됐다 그러다가 지금 뭐 반토막이 났답니다. 저기 뭡니까? 동탄에 7억 8억 하던 게 3억 5천에 거래됐다고 하죠. 고덕에 20평대 아파트가 뭐 11억 12억 하던 게뭐 7억대까지 내려왔답니다. 송파구에 헬리오시티가 30평대가 11억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에이 그럴 리 없다. 그거는 뭐 정여다, 특수거래다 이렇게 얘기한들 실제 거래 현황입니다. 앞으로는 그 가격에서 또 절반 가량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20억 하던 게 11억 됐다. 뭐그 다음에 그게 뭐 6억이 되고 7억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뭐 정상적으로 그 가격에 팔아내겠습니까? 아니죠. 빚에 쫓기고 이자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경매 나오고 경매 물량도 유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러는데 지금도 여전히 빚을 내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꼬드기고 있는 놈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이 2022년 12월이잖아요.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쯤 되면 26년, 27년쯤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사라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살 거라는 거죠. 할인 분양할 것이고 경매 낙찰가도 많이 내려가고 금매도 많이 나올 거고 사방에 뭐 도처에 깔려 있는 게 부동산 매물들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살 거라는 거죠. 정부에서 취등록세를 낮춰준다고 얘기하고 금융권에서는 저금리에 많은 혜택들을 준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쉽사리 안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잘 따져보고 알아보고 괜찮은 가격에 평생 살 자산을,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평생 거주할 집, 그리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집, 혹은 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까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제 자신에게 계속 다짐하고 제가 제 자신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세종시가 30평대 아파트가 2억 초반, 2억 중반 되면 가야죠. 가서 사러 가야죠. 영종도에 30평대 2억대 나오면 사러 가야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4, 5년 뒤쯤에 사면 또 한 4, 5년을 기다려야죠. 그러면 한 8년에서 한 10년 뒤쯤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올라 있을 겁니다. 뭐 되게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금방이 아니라는 거죠. 10여 년을 기다린다라는 건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딘 사람들에게 또 부동산 뭐로 인한 그 자산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앞으로도 최소 4,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살려면 말이죠. 싸게 살려면 4, 5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싸게 살 때도 너무 무리하게 욕심 부리는 것보단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오래오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무리한 욕심, 탐욕을 부리면 언제든지 그 탐욕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게 하나도 안 쉽죠. 어렵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사는 삶이 많이 힘들고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산을 쌓아가고 또 가족들을 또 지켜나가는데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욕심이나 탐욕이 언제든지 우리를 이자 지옥으로, 부채 감옥으로 가둘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